아무튼 적당합니다. 답정너였습니다. 미안합니다. 가자. 타이머 돌리고. 무작위 희귀 카드. 체력 1인 상태로 시작. 그죠. 아무 말 없으면 괜찮은 겁니다. 야야야야, 타격. 무력화. 빨리 깨려면은 HP 1 찍어야지. 이거지. 단검 분사. 사기 쳐서 빨리 잡으려면은, 역시, 독이 낫지 않으려나? 아, 저주 지워야지, 멍청아. 저주 지워야지. 에이, 하는 꼬라지 보니까. 아, 됐어. 엘리트까지 체력 1이다. 저 랠릭 맨 처음 시작했을 때 이제 다음 만나는 세 마리의 적이 체력 1이 돼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엘리트를 만나면 엘리트 체력이 1이죠. 시작이 좋죠. 스겜용 랠릭입니다. 탄성 플라스크. 돌려 돌려 돌림판. 제발 좋은 거, 좋은 거, 좋은 거, 좋은 거, 좋은 거. 악! 저주. 패시브 랠릭은 맨 처음 시작할 때두장더 받는 거예요. 저기로 가서 상점으로 가서 지웁시다. 아이스크림. 갓 이스크림. 분사. 아니, 저주 두 개요. 아까 저주 지웠으면은 저기 상점 가면 저주 한 갠디. 능숙한 찌르기, 독 찌르기, 유령화. 다 필요 없어. 체련. 탄성 플라스크. 딜을 땡겨야 보스를 잡지. 도둑놈. 아, 저거 데미지라고 적힌 건 방어로 막을 수 있고, HP 감소라고 적힌 거는 못 막는구나. 뭐 시작은 좋네요. 시작은 굉장히 좋아. 저주 없애고. 아드레날린. 땡큐. 허허. 삽삽삽삽삽삽삽 오마모리 산무새 탄성 랠릭 효과 오마모리 저주를 얻게 되는 것에 면역이 됩니다. 삽은 캠프파이어에서 유물을 발굴할 수 있게 됩니다. 개이득입니다. 이거 방어하고 공중제비 아드레날린 단검 분사 생존자 쓰고 턴 종료하면 아이스크림 때문에 에너지가 넘어가죠. 블러드 바이얼은 전투 시작 시 체력을 회복합니다. 그래서 몇대 맞아도 안전하게 플레이할 수 있는 좋은 아이템이죠. 다음에 또 독성 플라스크 던지고 탄성 플라스크 무력화 돌진
아, 됐어. 이것도 빨리 잡을 수 있다. 또 열심히 핸드 돌려서 탄성 플라스크 또 던지고. 아, 1층이 진짜 잘 풀렸네. 2층은 어떨란가 모르겠는데요. 1층은 진짜 이렇게 잘 풀릴 수가 없다. 기록 갱신 가자. 가자. 독바르기 전략가 강철의 폭풍. 독바르기 갈게요. 스네코아이 콜링벨. 콜링벨. 저주 두개 막아주잖아. 가자. 질긴 붕대. 구슬 주머니. 행복한 꽃. 네, 붕대가 물건입니다. 1층 5분 컷. 아, 여기 가서 저주 씌우고 여기로 갈게요. 저주 빨리 씌워야 돼. 수비, 수비. 아, 빨리 스프레이 찾아야 돼. 단검 분사 빨리 찾아야 돼. 야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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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력화 수비. 얘들아, 나한테 왜 이래? 내가 뭐 잘못했니? 말로 하자. 우리 체력 엄청 날렸네. 단검 분사 이제 나왔네. 타격, 타격, 타격. 진작에 이렇게 나와야지. 공중제비 타격 무력화. 아, 플라스크 써야 되나? 아니야, 시간 끌지 말자. 이제 나라오를 터네. 찌르고. 아이, 또 이러냐. 핸드 너무한다. 2층에서 말리는 거 아니겠지? 1층만큼만 불려라. 대거 스프레이 나오고 때리면 떨어지고. 아, 빨리. 단검 투척 압도 파멸. 아, 빨리 저주 씌우고. 아우, 도둑놈들 진짜 싫어. 단검 분사 아니다. 돌진. 단검 분사 쓸까? 체력 손해보는데. 아, 여기서 에너지 포션 먹어야겠다. 체력이 굉장히 많이 깎였어요. 재수가 없었어. 아드 제비 무력화 플라스크 수비 독지. 아니, 수비 하나 더. 체력 아끼자. 어차피 쟤는 독이라서 잡을 수 있고. 첫 봤다가 너무 안 좋았어. 예비
상점에서 저주 없애고. 저주 어딨냐? 튕겨내기, 발놀림. 아이 참, 저 지우는 거지. 아, 이해잡기 까다로운데. 독지, 예비, 발놀림, 무력화. 아이스크림 있으니까 코스트 관리하기는 편해요. 15, 돌진, 아드레날린, 수비, 탄성. 독딜 들어가니까 방어만 열심히 합시다. 15뎀, 21뎀, 수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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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투, 버리고, 아니, 이거. 3뎀 입고, 플라스크 한장더 넣으면 킬인데. 독, 타격. 됐다. 잡았다. 턴종. 맹독. 발굴. 해시계. 그러면은 여기 스킵하고 여기로. 스네코 아이. 아, 얘 싫어. 운빨 존망겜. 단검 분사. 단검 투척. 발놀림. 운발 존망겜. 릴릭 효과가 뭔가요? 어떤 릴릭이 궁금하신가요? 해시계. 세번 덱을 섞은 뒤 에너지를 두개 얻습니다. 덱을 빨리빨리 돌리면 굉장히 큰 이득을 볼수 있어요. 저거랑 그거 갬블. 예비 공중 제비. 참 3뎀 예비나 이제 계획적인 도박인가? 에뭐 그런 거랑 연계를 하면은 튕겨내기, 단검불사, 맹독 굉장히 좋습니다. 스킬 쓸 거지? 아니네. 돌진, 타격, 끝. 덱을 빨리빨리 순환시키는 덱한테 계산된 도박. 이게 나와줘야 돼요. 펜촉. 아, 잭스 꺼져. 발굴. 닷 필요 없습니다. 맨 처음 턴에 방어도를 10 얻는 건데. 수비 카드 전부 강화. 정말 쓸모 없습니다. 레알로다가. 발돌림, 수비, 단투. 이번 턴 막았고. 14분? 빨리빨리 가자. 맹독, 예비, 서투름 버리지 말고. 생존자,
1댐 맞죠? 아예 다 쓸모없어요. 맨 처음 턴에만 10방어라서 진짜 쓸모없어요. 개 쓰레기예요 저거. 물론 저 카드만 두고 보면은 없는 것보다 나은데, 문제는 이제 다른 릴릭이 나올 기회를 제치고 저 릴릭이 나왔다는 게 정말 쓰레기입니다. 다른 많고 많은 킹갓 릴릭 중에서 닷이 나왔다는 거는 매우 재수가 없다는 거죠. 공중제비 수비 계산된 도박. 삽같은 킹갓 렐릭이 있는 반면에 닷같은 쓰레기 렐릭도 있죠. 타격 무력화 생존자. 탄성 수비. 한글이 공식 업데이트 됐어요. 지금 베타라서 약간 반글화인데. 독지 생존자 끝났죠. 다음 턴에 턴 종료하면 죽습니다. 지금 베타인데 꾸준히 한글 업데이트가 될 거예요. 공중제비 전략가 단검분사. 공중제비 물음표. 아, 잭스 필요 없다고. 룬십이면 채. 저것도 필요 없어. 펜촉은 공격을 10번 하면은 그 10번째 공격이 2배 데미지를 줘요. 아드레날린 탄성 플라스크 발돌림. 펜촉이 나름 좋아요. 공중제비 공중제비 맹독 튕겨내기 단검분사 아닌가? 돌진? 독바르기 가져가도 상관없고. 덱스 물약이 나왔으면 좋았을텐데. 예비 없네. 단검 투척 독지르기. 이제 펜촉 효과가 떴죠. 다음 공격이 2배 데미지를 줘요. 아 탄성 플라스크 가져가면 어떡해. 이제 하이퍼빔 이 아니구나. 자 무력화. 아 무력화에 더블 데미지 들어갔잖아. 수비 단검 분사를 더블로 썼어야지. 맹독 수비 두 번. 아이 튕겨내기 썼어야 했는데. 아이 빠르게 하려다 보니까 실수를 자꾸 하네요. 공중제비 공중제비 튕겨내기 수비 돌진 쓸 수 있나? 자 못 쓰는구나. 수비 수비 맹독.
이 정도 데미지 입는 거는 허용 범위에요. 물론 저거 약화만 걸었어도 데미지 안 입었을 텐데. 안 나왔는데? 안 나왔는데 어떡해. 단투? 계산된 도감? 단검 분사? 턴종? 옆에 짜잘한 것들 잡아야 되는데. 무력화, 튕겨내기, 수비, 타격, 생존자. 아, 옆에 작은 애들 빨리 잡아야 되는데. 단검 분사 안 나오나? 공중제비. 돌진. 예비. 단검 분사 나왔죠. 타격. 탄성. 다음 턴만 막으면 될 것 같은데. 32뎀. 공중제비. 수비. 수비. 냉독. 됐어, 잡았어. 아, 방금 플라스크까지 쓸걸 그랬다. 아, 뭐 포션 아껴놓으면 다 쓸 일이 있겠지. 안 쓰는 게 나았네. 잡았죠? 독두배도 빨리 집으면 좋겠네요. 22분. 괜찮다. 성적이 나쁘지 않아요. 똑바르기 얼로드 잔상. 잔상? 잔상으로 합시다. 소주? 표본? 표본으로 올게요. 아, 소주도 좋은데 잘 모르겠다. 자, 물음표랑 상점이 많은 곳으로 갈 거예요. 여기로 갈게요. 독두배 언제 나오냐. 아, 플라스크. 아, 이거 말고 플라스크. 지금 풀피라서 에너지를 추가로 얻어요. 아이, 멍함. 아드레날린. 독지르기. 냉독. 달돌림까지. 표본 때문에 또 독이 옮겨가죠. 예비. 두 장 버리고 수비. 단검 분사하면은 14뎀. 안 되겠네요. 쓰면 안 돼. 까시. 6뎀. 13뎀. 잔상. 돌진. 튕겨내기. 타격. 이제 방어도를 16까지 쌓고 턴을 넘기면 공중제비, 튕겨내기, 예비, 버리고 돌진, 단검투척까지. 아니, 그냥 끝. 좋아, 좋아. 상황 좋아요. 튕겨내기 뿔. 공중제비. 물음표로 계속하겠습니다. 광기.
아, 광기. 아드레날린. 계산된 도박. 산상. 분사. 광기광기. 독재. 공중대비. 폭발력이 튕겨내기. 아, 셋다 딜이야. 무력화. 희생존자. 버리고. 맹독. 돌진. 하나 잡고. 됐다. 살았다. 막았네요. 이제 강화를 좀 해야 될것 같은데. 카드를 웬만하면 안 집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공중 대비. 아예 데미지 입네. 공중제비, 튕겨내기, 맹독, 수비, 무력화. 타격까지 쓸까? 빨리 진행해야 되는데 얘들 빨리 안 죽네. 예비 사격 단검 투척 공승제비 돌진 독재력이 파격까지. 아, 얘네가 시간을 많이 잡아먹네요. 얘들을 한 번에 처리하면은 빨리 넘길 수 있는데, 뭐, 말처럼 쉬운 일이 아니죠. 끝인가, 이제? 됐다, 끝이다. 교살 집중 칼질. 아, 다안 쓸게요. 물음표로 쭉쭉. 돌진 탈출구, 시체 폭발 탈출구 이렇게 살게요. 아, 여기 엘리트인데. 아, 그래, 여기로 가요. 아, 그래도 저기 엘리트 있네. 발굴. 덱스 1 렐릭이죠. 캘리퍼스. 아, 얘들 몹이야 또. 리펄서를 빨리 잡아줘야 돼요. 아드레날린. 계산된 도박. 탈출구. 광기, 광기. 아, 리펄서 빨리 잡아야 되는데. 아니, 왜 수비 카드만 다 잡혀? 되게 수비 카드가 많구만. 아, 리펄서 빨리 안 잡으면 시간만 다 뺏기는데. 아, 얘들 또 공격이야. 큰일 났네. 발놀림, 방어 포션, 폭발력이. 아, 참. 아, 물음표에서 얘들 나와가지고 부뎀. 고렘. 이제 펜촉 효과가 있기 때문에 저것들을 빨리 처리를 해야겠죠. 근데 핸드가 말썽이야. 아, 몽함 좀 꺼져 제발. 시간 좀 그만 잡아먹고 저리 가 얘들아. 공중제비 타격, 단검 투척. 타격까지.
솔진도 쓰고. 이제 리펄서 죽었고, 쟤들 표본으로 독뱀 계속 있고. 시체 폭발 언제 나오냐. 공중제비. 생존자. 수비까지. 리펄서를 빨리 못 잡아서. 아, 근데 독덱이라서 리펄서 빨리 처리하기 힘들긴 해요. 탈출구. 타격. 한 번 더. 플라스크라도 안 나오려나? 아, 나왔다. 아, 맹독? 다 필요 없습니다. 물음표? 엘리트 안 잡을게요. 스네코스컬? 잘 나왔습니다. 발굴? 수은 모래시계? 좋지도 나쁘지도 않아요. 턴마다 3딜씩 주는 건데. 아, 도박 업그레이드 해야 되는데 자꾸 까먹네. 탈출구. 타격 단투. 잡을 수 있나? 독바르기. 단투. 타격. 잡았고. 네거티브. 아, 핸드가 왜 이래. 독지르기. 냉독. 아, 딜시계 맞는다. 이러면 캠파에서 회복을 해야 되잖아. 아드레날린. 튕겨내기. 암기. 두 배면은 14딜이야. 28딜? 못 잡는데. 아, 이렇게 피를 많이. 아, 아, 잘 풀리다가 왜 이러지? 솔진, 생존자, 예비. 아, 독카드 한 장만 나와도 잡는다. 제발 한 장만. 한 장만. 망할. 한 장 나오는 게 그렇게 힘들어? 턴 넘기고. 아, 스네코 얻고 나서 회복 물량 안 파네. 민처 포션. 상점이 뒤에 더 있나? 없죠. 뭐 하나 더 사자. 폭발 물량까지. 말라 죽은 가지. 아예 먹지 말걸 그랬나? 괜히 먹었나? 생존자, 독바르기, 무력화 플러스. 무력화가 뭐였지? 뭐야, 무력화가, 아, 그거구나.
그러면 독바르기를 빼야 되나? 생존자를 빼야 되나? 아, 뭘 빼야 되지? 네, 무력화 뺄게요. 아닌데? 아, 모르겠다. 아, 늦었어. 이미 눌렀어. 상점에서도 체력 물약을 안 팔아서, 아, 타이미터야. 타이미터야. 발돌림, 맹독, 덱스 올리고, 탈출구, 타하, 찬상, 공중제비, 아드레날린, 독바르기, 수비, 예비까지. 한 장, 두 장, 세장다 쓰고 턴 넘길까? 아니야. 그러면 스트렝스 올라간단 말이야. 과연 무력화를 버린 결과는? 네, 무력화님 벌써 보고 싶네요. 하. 아, 경기, 수비, 독지르기. 아니, 방어 카드 되게 엄청 많은데. 아, 그럴 수도 있지. 탄성 플라스크나 나와라, 좀. 나왔다. 돌진, 수비, 근데 제가 독을 한번 풀거든요, 도중에. 하, 드로우 감소 너무 아프다. 마름세. 공중제비, 수비, 맹독까지. 아, 시간은 간다. 28뎀. 예비. 생존자. 한장더쓸수 있는데 탄성 플라스크가 낫겠죠? 저거 다 채우면은 스트렝스 올라가서 시계 맞아요. 광기, 공중제비. 돌진 33뎀이죠. 파멸. 아, 튕겨내기 쓰지 말까? 턴 종료. 제가 독 풀거든요, 좀 있으면. 그 전에 시체 폭발 써서 독 터뜨려야 돼. 이렇게. 야스! 39분! 사일런트 39분. 600딜. 점수는 그렇게 잘안 나올 거예요. 240딜. 중간중간 실수가 꽤 있었는데, 그래도 이 정도면 괜찮은 것 같습니다.
39분 37초.